바레인 왕실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올 거다. 입금될 거다. 네. 아직 입금 전이구나. 라는 건데 이게 입금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났는데 차일피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뭔가 냄새가 나. 아,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레인 돈이 입금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게 다 사기였고. 사기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은행이 분명히 검사를 했잖아. 소년주의 사기 때문에. 49% 주고. 은행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했을 텐데. 은행도 속았고 구단도 속은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바레인 왕실의 자산관리인. 네. 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 왕실의 돈이 들어올 턱이 없었던 거죠. 또 중동이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왕실이 있다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요. 확인도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딱 조회하면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왕실 재산 이걸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비밀리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기치긴 굉장히 최적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러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러셀 킹의 진짜 정체는 자동차 보험 사기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와, 네? 범죄 이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기가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크게 사기 한판 쳐야겠다. 그 대상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장 좀 폐쇄적이고 좀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접근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거기 뚫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러셀 킹 얘기가 참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 킹은 북한과 연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뭐 러셀 킹을 알아야 접근을 하죠. 그치. 러셀 킹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좀 알아야 접근을 사기를 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러셀 킹이 머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을 낚기 위해서 몇 단계 사기 장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셀 킹이 북한을 상대로 설계했던 사기 전법을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북한을 유혹할 만한 북한을 혹할 만한 연결고리를 만들라! 러셀 킹이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희대 사기꾼 프로젝트 첫 번째로 그래서 러셀 킹이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뭐야 2009년에 스위스 코모더티 홀딩스 SCH라는 광물 회사를 차리고 나서 북한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광물회사 오너인데 사실은 뭐 북한 쪽 광물에 관심이 있어 라고 간접적으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북한 쪽에 자꾸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 이 북한 하면은 혹하게 하려면은 뭐 무기회사나 아니면 유류회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광물회사는 왜 광물을... 북한은 돈도 없고 쌀도 없잖아요. 다 없는데 유독 많은 게 있어요. 바로 지하 광물이죠. 그래. 제가 살았던 부산에서만 해도 그 철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었는데 철뿐만 아니라 우라늄이라고 그래. 하죠. 그것도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가 2000년대였는데 2000년대만 해도 북한은 미지의 땅 그 자체였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기치기 너무 좋았는데 이때 당시 그런 뉴스가 나와요. 북한의 지하 자원 가치를 이제 3천조 이상으로 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말이 이 러셀 킹에게 엄청나게 혹했던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러셀 킹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잘 알아보고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러셀 킹이 2009년 정도라고 이제 했었는데 북한이 그때 막 핵개발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받을 때였고 그리고 북한에서 또 2009년에 또 그 또 뻘짓을 하는 게 있는데 화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화폐 개혁. 네, 그래서 원래 안 좋던 경제가 이제는 정말 파탄이 나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도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뭐라도 잡기를 이제 구멍줄이 나오면 이제 뭐라도 내려오면 동아줄을 잡을 상황이었는데 이제 딱 러셀 킹이 그걸 겨냥한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주경 씨 말했던 것처럼 야 그래 그 우리 광물 좀 비싸게 사주고 좀 우리한테 뒤로 좀 보상도 해주고 하면 달러도 들어오고 좋겠네 라는 니즈가 지금 딱 맞아떨어지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는데 일승 감독까지 동반해서 북한에 들어간 러셀 킹입니다. 이제 오세현의
신임을 얻어내느냐 이게 궁금해요. 에릭송 감독을 이용한 작전. 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아~ 북한이 사인했어요. 와~ 아, 사인했어요? 사인했어요. 아까 사진에서 우리가 언뜻 지나갔는데 영상에서 이 러셀 킹이 김영남이랑 바로 옆에서 그러네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김영남이 명목상 국가 수반이에요. 저 그 자리는 김영남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김정일을 대신해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김영남의 뭐 이렇게 환대와 신임을 얻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당시 러셀 킹이 진짜 북한의 금, 석탄, 철광석 이 세 가지의 독점 개발권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저 러셀 킹은 제가 보기엔 MI6의 제임스 본드예요. 제임스 본드. 북한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들어가 영국의 고도의 첩보원인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 일사천리인데 완벽한데 아니 뭐 이게 결국 꼬리가 잡힌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들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북한과 영국 두 나라를 오가면서 국제 사기를 치던 러셀 킹 꼬리가 길면 이제 잡히기 마련인데. 좀 황당한 것 때문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에? 또 뭐지? 이 엄청난 사기극의 막을 내리게 한 아주 물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물건. 왜? 그 특별한 물건을 이 스튜디오에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아, 아니 뭐 광물 광물이 뭐지? 아, 이게 좀 귀한 거라. 뭐지? 잠깐만요. 아, 형 이거 잠깐만 보세요. 예약서인가? 물건 물건이 있던가? 물건 물건이 있다. 아, 진짜 보세요. 잠깐만. 우와. 힘 들어.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블락 하나 둘 둘 셋 야 뭐야 블락 하나 둘 둘 셋 야 뭐야 뭐야 우유요 왜 우유 생뚱맞는데요 자 과연 우유가 어땠길래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러셀 킹이 대성공했을까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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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가 상한 우유 먹었나 배탈 난 우유 뭐유 아니 우유가 갑자기 왜 나와요 뭐유 일단은 그 노치 카운티 구단으로 에릭송 감독이 돌아왔잖아요. 여느 날처럼 평소에 이제 구단에 출근을 해서 단장으로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보고 있었는데 에릭송 감독 눈에 믿지 못할 종이 한 장이 띡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야? 에릭송 감독 이렇게 봤는데 어? 우유 대금이 밀려? 구단 선수들 먹는 우유 대금이 밀렸다는 독촉장이 구단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야, 이 러셀 킹 같이 북한까지 갔죠? 북한 간부들에게 막 주식 나눠주는 거 봤죠? 광물 투자 사인하는 거 봤죠? 이런 사람이 우유 대금조차 못 내서 밀려? 여기서부터 에릭송 감독이 의심되는 거야. 싸다. 뒷골이 싸지. 이것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보니까 모든 거 다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거야. 보이지. 이상하지. 시각을 바꾸면 다 보이지. 에릭송 감독에게 바레인 왕실 그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근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 안 들어와. 퍼스 런던 쪽은 어때? 봤는데 그 은행도 투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항의가 빗받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라고 에릭송 감독이 눈치채게 됩니다. 결국 은행 주주들이 대규모로 반발했고 구단 관계자들의 연쇄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세계 사기꾼 러셀 킹의 사기극이 이 우유 때문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셀 킹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게 됐어요? 저도 궁금해서 현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기극이 들통난 러셀 킹이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쳤어요.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다가 결국 2019년 영국으로 소환돼요. 소환돼가지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2년에 출소를 해요. 금방 나왔네? 뭐 몇 년 살다 나온 거예요? 지금 한 3년? 3년, 네. 3년. 그래서 러셀 킹한테 사기 당한 투자은행은 법정 관리 들어갔고요. 와. 그리고 노츠 카운티 FC 구단은 아마추어 리그 이제 그 5부로 강등됐다가 다시 4부로 올라와서 현재는 리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북한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폐쇄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뤘죠. 잠입이라는 영화 다루지 않았어요. 네. 은퇴한 덴마크 요리사가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무기 거래, 불법 무기 거래하는 현장을 갖다가 찍었잖아요.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사실 기본적인 거 조회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돈은 궁하고 이런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자주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아서 퍼거슨이라는 희대 사기꾼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1920년대에 그 영국에서 활동하다 이제 미국까지 진출한 사기꾼인데 워낙 입담이 좋았는지 영국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유한 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국이 굉장히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비밀리에 팔아야 되는데 성금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우선권을 준다. 하고 해서 영국의 트라팔거 광장 그 유명한 넬슨 기념탑 이런 걸 이제 6천 파운드에 팔아요. 재미가 붙잖아요. 나중에 빅벤 그 이제 시계탑을 영국 국회에서 나가고 대박이다. 버킹엄 궁전을 팔았어요. 2천 파운드. 와, 이 사람이 이거? 안 잡혀요. 누가 사요? 안 잡히고 나서 주로 이제 상대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어수룩하게 당하거든요. 미치겠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호주 사업가에게 백악관을 99년간 렌트해주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만 내라. 이것도 팔아요. 대박이다. 그걸 믿는 것도. 결국 이 사람이 자유의 여신상을 팔다 잡혔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이제. 야, 근데 이게 속는단 말이에요.